100대 명산 7번째 도전, 마이산. 이번엔 막내 아들과 오릅니다. 결혼 전에 애들 낳으면 같이 등산 다녀야겠다라며 기대했는데 막상 같이 등산할 만큼 크니까 안 가네요. 자식 이기는 부모 없다잖아요. 삼남매 모두 저랑 취미가 한 명도 안 맞네요. 독특한 모양의 마이산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. 1억 년 전 호수였다가 홍수가 나서 자갈과 모래 진흙이 쌓였다고 합니다. 이후 6천만 년 전 지각 변동 때 서서히 융기되어 지금의 수성암 산이 되었습니다. 특이한 경관적 가치를 인정받아 미슐랭 그린 가이드북에서 만점을 받은 산이기도 합니다. 마이산은 술마이봉과 암마이봉 두 개의 봉우리가 있는데 오늘은 암마이봉을 오릅니다. 등산로가 있을까라는 의문을 갖게 하는 겉모습에 압도당했지만 생각보다 난이도는 높지 않더라고요. 약간 험난한 몇몇 구간을 빼놓곤 잘 정비된 등산로라 가족 단위와 외국인들도 꽤 많더라고요. 오르면서 보이는 반대편 술라이봉의 위용에 자꾸 시선을 돌리게 만듭니다. 저걸 어떻게 오르냐며 걱정했던 막내, 힘들지만 재밌다며 잘 오르는데요. 보면 볼수록 신비로운 마이산, 주변에 은근히 볼거리가 많은 곳이라 나중에 가족여행으로 다시 와야겠습니다. 특히 좀 비싸지만 마이산을 보며 온천을 즐기는 진안 홍삼스파는 꼭 가보고 싶더라고요. 오르다 보니 술라이봉에 있는 화엄굴이 보이더라고요. 술라이봉 정상에서 흘러내리는 석간수를 받아 마시면 아들을 낳을 수 있다는 전설이 있습니다. 나무 계단이 좀 많아서 자연의 재미를 반감시키지만 재미와 스릴을 갖춘 흥미로운 산입니다. 암마이봉 정상에 도착했습니다. 라면은 산 정상에서 먹는 맛이 최고죠. 화산길의 전망대에서 화엄굴과 술라이봉 풍경을 감상합니다. 햇살은 따갑지만 가을 풍경이 조금씩 느껴지네요. 가을 풍경도 멋질 것 같아요. 태조 이성계가 마이산에서 조선 개국의 계시를 받았다고 합니다. 천왕문에서 전기차를 타고 연인의 길이라 불리는 길로 하산합니다. 내려가는 길 양옆으로 다정한 모습의 연인 조형물이 있더라고요. 전기차 맨 뒷좌석에서 멀어지는 마이산을 보니 아쉬운 마음이 드는데요. 마이산처럼 강렬한 추억을 남긴 산행이었습니다.